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벌써 지금 8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외국인들 30조가 넘게 지금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자, 수급이 재료에 우선한다 이런 말들이 있죠. 그게 딱 지난주에 어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 수급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갈 텐데요.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뭐 조금은 줄어들고는 있는데 네. 그래도 연속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연기금이나 기관이나 외국인들 보면 약간 흐름이 다르더라고요. 같은 듯 다른데 먼저 연기금은 어떻게 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네. 최근 흐름을 좀 짚어주시죠. 연기금은 대체로 뭐이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비중을 맞추느냐. 삼성전자가 너무 많다. 반대처 종목이 SK하이닉스까지 넘친다. 이렇게 볼 때는 조정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거는 또 예상이 됐던 부분이기도 하고 또 정부 정책에 따라서도 변하는 것이 연기금의 구성 비율이기도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최근에 뭐 반도체 업황 자체가 계속 좀 불황이라고 이렇게 전망이 되고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도하고 있다. 여러분 뭐 간단히 보시면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총의 규모가 크고 또 비중이 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털어낸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 대신에 그렇다면 이 카카오뱅크 최근에 이제 상장을 했고 계속 좋은 상태예요. 또 크래프톤 등을 또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순매수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일종의 갈아타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규모가 너무 크고 비중이 많았던 시총 상위 종목은 비중을 줄이면서 이제 새롭게 코스피 200에 들어올 수 있는 지수 종목을 다시 흡수하는 그런 연기금의 변화를 잘 주목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현대차의 경우에도 올해 들어서 1,000억 원 이상 매도가 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까지도 포함이 돼요. 이런 큰 흐름을 보시는 것이 작은 흐름보다는 더 필요하고 중요할 때도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8월 들어서는 포스코와 네이버. 네이버 온라인 플랫폼의 4차 대유행 기간인데 괜찮을 텐데 왜? 이것도 비중이 많기 때문에 조금씩 털어내는 그런 연기금의 수급의 변화사항을 제대로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종목별로 보기보다는 어떤 분야를 그렇죠. 사고 파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보니까 외국인들이랑 파는 종목은 비슷해요. 상위 종목들 네. 위주로, 반도체 위주로 팔고 있고, 사는 종목들이 조금 다른 것 그렇죠. 같거든요. 이렇게 좀 매도와 매수 포지션을 잡은 이유가 딱히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우선적으로는 코스피 200이라고 하는 지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를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코스피에 대한 기준이 200, 코스피 200이라면 코스닥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또 정부의 정책, 연기금은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서 공공 영역이기 때문에 영향을 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 가능성이 높은 신규 상장 종목을 매수하고 있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카뱅도 그렇고 크래프톤을 줄곧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는 것이 연기금의 동향이거든요. 이 부분도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서 이제 진행자께서도 무엇이 원인이냐라는 말씀을 주셨듯이 코스피 200 지수를 맞추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좀더 탄력적으로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럴까 생각하는데 그게 너무 유동적이면은 이것 자체가 이 연기금의 운용에 대한 변동성이 너무 커지는 것이거든요. 주식의 변동성이 연기금의 투자 운용에 대한 기준까지 변동성이 너무 커지게 되면 이것 자체도 예측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준만큼은 또 지나칠 정도로 또 고집하면서 지켜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연기금 구성 목표 비율에 따라서 조정된다는 점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래서 큰 흐름,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시총 규모가 큰 종목들은 털어내고 그다음에 코스피 200 지수에 포함될 종목은 연기금이 더 사들이거든요. 아, 그렇다면 단기간의 투자의 관점에서는 아, 코스피 200 지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9월 달또 10월 달이 종목들에 더 관심을 기울여 보신다면 단기적인 효과를 거두는 데는 또 충분하거나 또 만족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수 편입에 따른 수급의 이동들 꼭 체크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외국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외국인들 매도세 뭐 정말 패닉일 때 비해서는 조금 네, 줄어들곤 있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아, 지금은? 좀 아쉬운 것이 왜 외국인은 대한 외국인이 안 될까? 이건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지난해에 24조 7천억, 8천억 가량 네. 그 정도 순 매도가 있었네. 에이, 작년만큼 하겠냐. 올해는 그래도 미국의 재정 정책에 따라서 주식 시장이 조금씩이라도 우상향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벌써 8월인데 아직 8월 말도 아닌데 8월에 이미 30조 이상 그러니까요. 외국인 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을 제외하고는 7개월 내내 8월까지 포함하면 7개월 내내 순 매수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우리 주식시장이 3,200까지 돌파하고 지금 다시 주저앉고 내려오는 이유는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는 겁니다.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8월 들어서는 보통 이제 7, 8월이 좀 약하긴 해요. 그러다가 이제 10월달 꿈틀거리다가 이제 11월, 12월에 이제 산타랠리로 가게 되면 또 반짝반짝하는 것이 또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돌아오기도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8월 들어서도 현재 6조 5천억 원 아니야 4,900억 원을 순 매도를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잘 보시고 외국인들의 순 매도가 말 그대로 시총 규모가 큰 상태, MSCI 지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근데 이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궁금증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 10만 전차 돌파가 안 되느냐?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됐는데 왜 효과가 없느냐?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재용 부회장 변수보다는 이것이 반도체 전체 필라델피아 지수나 전체적인 글로벌 수급 상황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만큼 이 코스피 수익률이 G20 국가와 비교를 해보면 마이너스 지금 4.43%로 G20 국가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만 좋지 않느냐. 중국도 좋지 않고 일본도 좋지 않고 브라질도 좋지 않으니까 아 신흥국이 별로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포함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더 나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주변국에 비해서 계속해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네. 더 걱정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정말 뭐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다 이렇게만 봐야 될까요, 소장님? 저는 꼭 그렇게만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흐름이 있는 것인데 외국인 순 매수세가 계속되는 것은 결국 신흥국 시장, 여전히 우리가 선진국의 국가적인 지위에 있지만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 신흥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을 견제하는 것에 우리가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중 갈등 상황 속에서 이제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는 빠른 반면에 중국의 회복 속도는 좀 둔화되어 있는 현상. 이것도 영향을 뭐 빅테크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국 시장의 지수가 경색되는 국면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달러 강세, 우리 또 원하는 약세입니다. 이것도 빨리 외국인들이 거두어들여서 미국 시장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뭐 테이퍼링 이유도 있는데 이건 잠시 있다가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또 미국 증시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 우리 주식 시장에서 이제 떠나서 미국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7, 8월 썸머 랠리 현상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적인 면대 체크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수급 속에서도 우리가 좀 진주처럼 찾을 수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김나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최근 2주간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8조 2천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면서 양대지수는 하염없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외국인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종목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외국인은 주로 2차전지 바이오 플랫폼 기업을 담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그만큼 오늘은 매수 상위 종목에 등극한 종목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화학입니다. 지난 2주간 외국인은 LG화학을 가장 많이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미 2차 전지 대장주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 이 배터리 소재 이외에도 다양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친환경 사업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LG화학은 고부가 플라스틱 원료 가운데 하나인 ABS를 연간 약 200만 톤 생산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ABS 성질을 유지하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양산 체제도 갖췄는데요.
친환경 제품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재활용 ABS 판매도 덩달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부가 전자제품의 외장소재로 널리 쓰이는 재활용 폴리카보네이트, 즉 PCR, PC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재활용 PCR 원료의 품질을 개선해서 이 외관과 물성은 기존 것과 동일한 제품을 글로벌 IT 업계 공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수익성 개선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이번에는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외국인의 매수상위 2위 종목에 등극했습니다. 상장 날까지도 따라붙던 고평가 논란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카카오뱅크는 연일 주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카카오뱅크는 특히 상반기 괄목할 만한 실적을 내면서 더욱더 주목받았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연간 순이익을 올해는 반년 만에 벌어들였습니다. 은행 부분과 플랫폼 부분에서 고르게 좋은 실적을 냈고 특히나 은행 부분에서는 대출 자산이 가파르게 늘어났습니다. 현존하는 은행 중에서는 카카오뱅크의 금융 플랫폼 위상을 견제할 만한 경쟁사가 없다라는 점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PR 대비 프리미엄은 과도하다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장성에 대한 논란을 뿌리치고 다시 한번 카카오뱅크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셀트리온입니다. 올 4분기부터 코로나 치료제 시장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셀트리온은 글로벌 진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현재도 다양한 국가에서 레키로나주의 허가를 진행 중인데 유럽에서는 10월쯤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레케로나주가 유럽에 진출하면서 판매하는 국가가 늘어나게 된다면 주가가 레벨업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뿐 아니라 최근에는 아이큐어와 공동으로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용 패치제 도네리온 패치의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4월에 식약처에 품목 허가를 신청했고 만약에 승인을 받게 되면 세계 최초 도네 패치 성분의 패치제가 탄생하게 되는 건데요. 현재 아이큐어는 4월에 FDA로부터 임상 승인을 받고 임상 일상 시작도 곧 앞두고 있습니다. 무리 없이 절차대로 진행이 된다면 2025년부터는 글로벌 시장 판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지난 2주간 외국인이 많이 사들인 세 종목들 확인하셨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온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장님은 네. 이런 수급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우리는 잔뜩 묻어뒀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비를 할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런 상황은 또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이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하라. 내 바구니 속에서 어떤 것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지. 이게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면 지금에 너무 흔들리거나 유동적일 이유는 없는 것이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건 뭐 수익성이 높아지기보다는 오히려 기대 심리도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싶은 부분은 좀 과감하게 손절하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싶은 부분들은 좀 큰 것에 눈길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작지만 확실한 것에 더 눈길을 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표에 따라서 코스피 200 지수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정책적으로는 정부 정책이 이 코스닥의 IT 기술 쪽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 중에서도 코스닥의 IT 종목 중에서도 상당히 기술과 성과가 있고 정부의 앞으로 이 한국판 뉴딜 정책과 연관돼 있는 기업이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노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정부가 계속해서 또 공공적으로 이 방향성을 더 강하게 설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외국인이 반도체는 팔고 있지만 2차 전지는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 LG화학이 지금 순매수가 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 또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LG에너지 솔루션과의 특별관계잖아요.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LG화학도 카카오뱅크도 새로 신흥 종목으로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도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모더나를 위탁 생산하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중기적으로도 괜찮고 장기적으로도 괜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어떤 종목들이 더 확실하냐 이런 때일수록 큰 덩어리보다는 오히려 반도체의 흐름을 보시기보다는 오히려 작지만 성과와 기술이 단단한 종목들을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포트폴리오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은 정부 정책에 힘을 받는 섹터들, 그렇죠. 2차 전지나 메타버스, 제약 정말 시세가 최근에 좋았잖아요. 네. 그런 거 위주로 좀 담아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아쉽지만 좀 아까는 손절해야 될 건 손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주의해야 되는 종목들이나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제일 큰 고민일 거예요. 이거는 개인의 결단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털어낸다고 해서 어느 순간에 다시 담을 수 있냐 그러기도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내년에 나빠진다. 막연히 우리가 다 털어낸다. 근데 지금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기가 솔깃한 것은 이제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짧게만 말씀드리면 테이퍼링 것이 양적 완화를 이제 축소하겠다, 자산 매입을 축소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돈줄을 재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갈 수 있느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있지만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는 누가 했습니까? 재무장관이 누굽니까? 제니지 옐런입니다. 그러니까 제니지 옐런은 재정정책을 통해서 바이든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하반기에도 내년 상반기에도 더 끌어올리고 싶어하는데 이렇다면 대규모로 투자해야 되는 인프라에 들어가는 막대한 자금을 줄일 이유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 그러면 기준금리가 올라갈 거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에도 초점을 맞춰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한국은행은 이번 달 말도 그렇고 11월도 그렇고 내년 1월도 그렇고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에 타격을 받는 은행주와 금융주는 괜찮을 거예요. 근데 타격 받는 그런 업종은 좀 미리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자 문제는 이제 바이오주입니다. 바이오주는 확실한 성과와 기술이 있으면 우리가 주목을 했는데 다시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확실하잖아요. 근데 확실하지 않은 바이오 또 제약주는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계속 정말 예상이 힘든 수급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는 아무래도 포트폴리오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가운데서 내가 좀 정리를 해본다면 확실한 종목들을 또 위주로 조금 더 담아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